동물적인 어떤 본능, 또 유전학적인 어떤 접근에서 행복의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하고 그리고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근데 복잡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간단히 또 증명하면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 식욕과 성욕, 네. 이것이 충족되면 그것이 즐거움과 쾌감을 주고 네. 이런 것들의 묶음이 곧 행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럼 당장 떠오르는 게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럼? 저도 그게,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하는 거는 거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 것과 고상한 것과 천한 것이 섞여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해지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좀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많은 일반인들이 행복하면 되게 어려워 갈팡질팡 이런 것 같기도 하다가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어떤 현인들이 그들의 어떤 묵직한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어떤 고결한 삶과 행복한 삶이 마치 약간 하나인 것으로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건 다르다고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고결하면서도 해피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지만 이게 어떨 때는 상충되는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고결하냐 아니냐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행복하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피한 삶이 항상 고결하고 되게 영어로 얘기하면 디자이어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의 문제와 행복 공액수의 문제는 이게 꼭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적인 논의, 특히 이제 이런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많은 얘기를 해왔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극단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순간에 지금 쾌감은 행복이 아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 그렇죠. 인간은 동물과 다른 이성적 존재다. 그렇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네. 출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단지 배부른 거. 이거는 네. 동물이고 네. 우린 그것과 다르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제 포인트도 그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얘기 지금 하는 것이지 네. 핵심적으로 즐겁고 아니냐와 약간 빗나가는 지금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도 그렇지만. 결국은 동물이다. 그렇죠. 아하하. 그렇죠. 그래서 동물이고 우리가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소위 말하면 되게 어떤 고결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것의 종착지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족을 지연하고 사회적으로 더 수용되는 어떤 선택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 끝에는 결국은 쾌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유명한 무슨 학자가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질수록 손가락질을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학자가 될 모티베이션은 사실 전혀 없는 거죠. 유명한 학자가 되면 너도 나도 같이 밥 먹으려 하고 뭐를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생명체 물론 이거를 저희가 의식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밥도 먹는 이거 아니죠. 아니죠. 이 모든 네. 것이 네. 우리 몸이 지가 알아서 소화를 하듯이 무의식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돌아가는 일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어떤 그림은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모든 걸 다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만 지금 쭉 그런 구분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기존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우리 행복 지침서라고도 책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로 말하는 게 그런 어떤 고결한 삶 이상적인 삶, 무엇인가 자아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는 삶, 뭐 이런 쪽을 많이 말했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네, 네. 서 교수님 쪽을 딱 인정해 놓고 나면 쉽네요. 친한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밥 먹으면 행복하네요. 그렇죠. 가령 극단적으로 지구에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화성으로 떠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혼자입니다. 그럼 과연 처음엔 재밌겠죠. 근데 과연 사람이 노력하고 승진하고 하려고 노력을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당연히 승진해봤자 무슨 승진 파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결국은 어떤 타인과의 관계 맺기
또 그것을 특히나 좀 자신감 있고 어떤 긍정적인 자극 추구형으로 더 다가가고 이런 스타일, 그런 유형일수록 더 행복한 경향이 많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유전적으로 결정됩니까? 사회적으로 학습됩니까?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행복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얘기하면 누가 본의 아니게 약간 감춰진 사실 같은 일반인들은 접하시기 좀 어려운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개인차 어떤 사람이 김부장이 최부장보다 쟤는 항상 좀 해피하더라. 이게 최부장의 라이프가 항상 김부장보다 술술 풀린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큰 공산이 있는 것은 그분이 약간 선천적인 정서적인 어떤 기질이 유전적 기질이 그렇죠. 쾌활한 기질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선천적인 기질이 이제 성장을 하고 사회적인 경험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성격 같은 거로 이제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리 잡는 성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유전적인 어떤 선천적인 특성들이 있고 행복감이 있으면 이 다리가 뭐냐면 외향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외향성을 어느 정도 만들고 외향성은 이 행복감을 올리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그 사회적인 특성 같은 건 없나요? 어느 사회는 있죠. 그런 어떤 외향성을 더 키워주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걸 더 억압하더라. 뭐 이런 사회적 특성은 없나요? 물론 있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어떤 한 개인의 행복값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의 합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성. 네. 플러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적인 특성.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사회도 포함 문화 등등인데 이 사람의 최종값은 어떻게 하면 어떤 문화에서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늘 자주 접하는 어떤 뉴스. 하지만 한국 같은 어떤 사회가 약간 행복 연구에서는 되게 주목을 받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국가 간의 행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떤 경제 수준과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회기 선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등과 같은 꽤 부유하지만 행복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더 내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환경적 특성이 그렇죠. 다른 거죠. 어떤 이제 개인의 특성과 독립적인 이만큼 묶음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특성이 이 집단의 평균값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적 있죠. 특성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처음에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만 먹으면 행복하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최소한의 생존은 있죠.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피니스가 굉장히 낮아요. 행복이. 행복도가.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지만. 근데 여기서 되게 제일 중요한 이제 근데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부탄과 같은 나라. 뭐 굉장히 행복도가 높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민 소득은 굉장히 낮아요. 낮죠.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국가 간의 행복에 대한 오보가 많아요. 오보. 아, 예. 우선은 방글라데시가 해피하다. 이것도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외적인 파인딩이고 현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100번 측정하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90번 이상 최하위권이 나오는데 어떤 측정 지름을 어떻게 하면은 한두 번 나온 것이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행복지수 측정을 하면 대체로 경제발전 수준 또 사회복지가 좀 잘 된 나라들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북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대체로 1, 2, 3, 4등을 하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되는데 예외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다. 다시 그걸로 가겠습니다. 자, 뭡니까 그게? 이게 같이 연관된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복지시설이 잘 된 국가들의 특성들이에요. 착 오해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잘 해피한 국가의 어떤 묶음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고 또 약간 잘 사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언해피하니가 우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돈만으로는 설명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결국은 이제 아까 아프리카와 같은 빈곤 상태를 벗어나면 네. 이제 돈과 행복의 관계는 더 이상 이렇게 손을 맞잡고 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중요해져요. 네. 당연히 이제 다른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각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자유감 같은 게 결정적이에요. 자유. 예. 어떤 이제 먹고 사는 어떤 사회가 된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행복이 더 올라가느냐, 이제 고착되느냐는 평균적으로 느끼는 일상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내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이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러면 혼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적은 사회? 아. 이게 결정적이고 예. 사실 스칸디나비아의 높은 행복감은 많은 국가들이 사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를 어떤 행복 벤치마킹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묘하게 조금 재미난 점은 그 벤치마킹 하는 사람들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왜 행복한지를 자기들이 결론을 내서 자꾸 주입을 해요. 너희들은 잘 살고 복지시설도 잘 돼 있다.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코믹스러운 부분은 예. 당사자들, 스칸디나비아의 학자들, 사회학자들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자꾸 그러는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해피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감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도 가장 자유도가 높은 지역들이 스칸디나비아 지역들이에요. 개개인의 심리적 자유도? 그렇죠. 그래서 타인에게 간섭 안 하는 거? 안 한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네 삶, 내 삶, 서로 존중하고 다양한 예. 것을 인정하고 예. 자유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맞춰. 여기가 일직선이고 너 빗나갔으면 일로 들어와야 돼가 아니고 아 그러니 나랑은 좀 다른데 오케이 파이팅. 그러나 인정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주의에 근거한 어떤 공동체. 그렇죠. 건강한 버전의 개인주의죠. 예,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셀피시하냐? 꼭 그렇진 않고 사실은 이기적인 건 아니고. 가장 사실은 커뮤니티에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나의 선과 너의 선 내가 과하게 참견하거나 또 옳고 그름을 매사에 따져가지고 그쪽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피곤함을 강요하지 않는 삶이죠. 그 얘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아까 말씀드린 소득 대비 행복감이 낮은 이 국가들의 특성은 세계에서 가장 수직적인 권위적인 국가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단주의적이고 한국, 일본. 그렇죠. 싱가포르.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물론 개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구성되는 것이 집단이지만 그게 복잡한 문제는 집단이 먼저니 개인이 먼저니 이런 결국은 어떤 무슨 딜레마가 있잖아요. 근데 별게 아니라 이런 스칸디나비아와 우리의 어떤 차이는 어떤 사회에 살든 간에 개인이 하고 싶은 것과 그가 속한 어떤 집단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충돌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기대는 저거고 나는 주말에 이거 하고 싶은데 김 부장님이 우리 다 등산 예, 가자 그러고 집단의 이름으로 그렇죠. 너무 많은 그렇죠. 걸 요구하죠. 그렇죠. 딱 부닥쳤을 때 예.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의 차이예요. 예, 근데 예. 디폴트로 아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아무런 뒤끝 없는 사회. 그게 부끄럽다면 그렇죠. 자유도가 높은 거죠. 우리도 뭐 못하게는 안 해요. 그런데 암암리 그것에 수반되는 은근히, 스트레스와 은근히 압박을 그렇죠. 그 다음 주 내내 회사 생활이 피곤해지고 예. 이거는 사실은 자유도가 낮은 거죠. 그런데 이런 미묘한 차이지만 사실은 이 센서 프리덤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인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더 통계를 잘 뜯어서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결국은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빈곤 상태를 넘어서면 돈과 행복의 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도미노 같은 현상이 있더라. 무슨 소리냐면 이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도미노 같이 뭘 하나 딱 무너뜨려요. 네. 이 치면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이 도미노가 행복을 상승시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중간에 이 고리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이 중간 고리가 알고 봤더니 자유도라. 자유도더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부유해져도 자유도는 변화가 없어지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올라가지만 이쪽 거는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 단위로 본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그 사회가 노력해야 할 바는 그렇죠. 개인의 심리적 자유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렇죠. 자유도와 신뢰도. 그러니까 이런 것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어떤 존중. 우리 같은 또 자유도도 있지만 또 좀 더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같이 되게 어떤 집단주의 문화가 물론 장점도 있어요. 우리 어떤 위기가 있으면 빨리 신속히 대처하고 하는 예, 장점들이 예. 있지만 예.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로 약간 갓길을 빠져나오면 약간 이제 어려워지는 게 어떤 자유도의 약간 침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어쩌면 또 관련된 또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타인의 평가가 너무 중요해져요. 네. 집단 속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최우선적이면 사실 내가 뭘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는 주춤, 내가 이걸 하면 이 말을 하면 뭐라 그럴까? 라는 타인의 평가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우선시 되면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그렇죠. 거죠. 어. 그게 자유도의 상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 삶을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자유도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뭐 희생을 하고 맞추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평생을 해와가지고 네.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말 많이 배워서 나는 행복하진 않아. Why? 왜? 그게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뭐랄까요? 초사회화된 인간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어떤 행복 차원에서의 알겠습니다. 어떤 결핍감 이런 거죠. 그나저나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행복의 과학 이런 과목 강의하시고 교수님은 행복하세요? 뭐 아니 뭐 그럴만한 살만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같이 제가 그 질문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예, 이제 예. 공부를 한다 보면 근데 제 또 답변도 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 여동생이 있어요. 제 여동생은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업이 이제 행복을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제 여동생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그 친구가 저보다 행복이 훨씬 높아요. 네, 네. 중요한 포인트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행복은 결국 이론적인 게 네.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약간 쾌활하고 등등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특히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내려야 되는 작고 큰 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을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사람 또 타인과의 관계로서의 사람.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를 끼쳐가면서 내가 뭐를 욕심내서 이걸 한다는 건 되게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글쎄요 뭐 현명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를 통해서 얻은 그런 행복에 대한 뭐랄까 팁 덕분에 네. 제가 선천적으로 가진 행복 수치보다 명확하면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할 바가 어느 쪽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저는 행복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 이런 출발점을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하고 더 자주 연락해서 즐거운 밥 함께 하시는 거 여기부터 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